와, 그림만 봐도 멋있다. 우와, 이거 세상 무섭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정말로 엄청난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말도 안 나옵니다. 보통 제가 어마한 녀석 가져왔습니다. 거대한 녀석 가져왔습니다. 여태까지 그 거대함은 거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피규어는요, XM 스튜디오의 쿼터 스케일 코믹스 버전 헐크버스터 되겠습니다. 예, 스태츄고요. 보시다시피 박스가 이렇게 큰 녀석이 두 개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거 하나만 가져와도 엄청 크다 했는데 이걸 이제 두 개를 가져왔고,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 건데 빌려온 건데요, 김포까지 가서 차로 실어왔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28.2kg, 51.8kg, 이거 두 개가 80kg예요 실제 안에 내용물도 50kg가 훌쩍 넘어가는 성인 여성분들의 몸무게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녀석을 빌려왔습니다. 이상훈 TV를 위해서 본인의 소장품을 아낌없이 빌려주시는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 중에 뭐부터 열어야 될지는 몰라요. 밑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뭐 다 열어보죠. 이 녀석은 35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 와, 이거 뭐 설명서인가요? 설명서부터 엄청나게 컬러풀하게 들어 있습니다. 와, 그림만 봐도 멋있다. 파츠가 지금 26번까지 있거든요. 아, 그렇다라는 거는 뭔가 조립을 좀 자세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서류봉투가 하나 들었어요. 서류봉투에 뭐가 있을까요? XM과 마블의 콜라보 이런 느낌. 지금 제일 보여요, 이거? 카메라가 또 역대급으로 가장 멀리 있네요. 일어나서 탑승도 되고 헐크버스터 자체와 이렇게 분리해서도 독자적으로도 전시가 가능한 녀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스부터. 우와!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웬만한 성인 남자 다 들어갈 것 같네요. 다시 뒤집어야 되잖아. 우와. 대박입니다, 이거. 일단은 보통 박스와는 좀 달라요. 뭔가 살짝은 더 플라스틱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거. 혼자서 못하는 게. 좀 힘내라! 이대로 열어볼게요. 오! 열립니다. 이대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헐크버스터 내부가 보이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기가 이제 아이언맨 내부인 것 같아요. 진짜 스튜디오 이사해서 더 잘 되라고 그런 걸 염원하면서 대박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 와, 이건 뭐 꺼낼 엄두가 안 나네요. 살짝씩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세상 무섭다. 눕혀볼게요. 아래층이 하나 더 있겠죠? 뭐지? 뭐 똑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스탠드가 저기 있어. 어떡하지도 볼 데가 없는데? 이렇게. 똑같은 짓을 또 해야 되는 건가? 아씨. 그래, 아까 큰 거 냈잖아. 아니, 그 사장님 일부러 이거 언박싱 힘드니까 나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씨. 와, 이런 거는 여러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덩치 좋은 친구 불러가지고 해야 됩니다. 몸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와. 여러분, 이게 밑판이 이만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밑판을 살짝 내려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계속 박스만 보다가 이제 실체를 보시게 되십니다. 우와. 오, 뭐 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깨진 건 아니네요. 발자국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설명서. 11월에 에어컨을. 설명서를 보면요, 순서대로 꺼내주면 되는 건데 미리 다 꺼내놔가지고 제가. 총 3층 구성이에요. 헐크버스터의 본체가 되는 녀석들은 꺼내져 있고, 두 번째 거의 아랫바닥을 꺼낸 상태고, 첫 번째 거의 아랫바닥에는 아이언맨이랑 헐크버스터의 얼굴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번과 4번 다리가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이쪽. 어, 이 팔이네? 아, 2번이 이게 통째로 2번이구나. 와, 안쪽에 헐크버스터가. 와, 미쳤다. 지금 이게 뭐 예쁜지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나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와, 쏙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5번을 끼게 돼 있네요. 5번. 여기 그냥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텐데, 얘. 멘탈 붕괴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이쪽에 파츠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요거를 끼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약간 불이 들어오는 그 건전지인데, 건전지가 그냥 내장이 되어 있네요. 자석인가 봐요, 이거는. 이렇게. 우와!
강력하게 자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오, 그 안에 담배꽁초처럼 생겼는데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여기에 파츠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돼 있고 이제 5번을 끼우면 되는데 아, 5번 파츠가 얘가 맞는데 얘를 한번 잘 끼워볼게요. 얘 그냥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이거 뭐 어떻게 넣는다는 얘기야. 오? 오? 됐다. 꽉 들어갔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네. 살짝 비스듬하게 여기 척추를 이렇게 틀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맞긴 하는데 더 맞아야 되잖아요. 딱 맞아야 되거든요. 혹시나 빠질까봐. 이게 빠지면은 이거 봐요. 팔이 좀 덜렁하잖아요. 유격이 좀 있어요. 한 번 더 꺾어야 되나? 애초에 잘못한 건 아니겠죠? 잠깐 빼놓을게요. 혹시나 몰라서 위험해서. 그렇지. 이게 여기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우와, 그렇지. 이렇게 딱 돼야 되거든. 어, 이게 근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10번, 11번을 일단 꺼내볼게요. 와, 이거 뭐 머리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깨 장갑이네요. 어깨 장갑.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장갑을 꽂아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팔이 애매하네. 꽂잖아요. 꽂으면 팔이 딱 정확하게는 안 오고 한 요쯤 와요. 불안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넙시다. 얘가 안 맞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얘를 조금 더 기울여서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아, 근데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여기에 딱 맞아야 돼. 뭐야? 지금 또 맞네? 이제 맞았어요. 왼쪽 팔 들어가기 전에 장갑 딱 넣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 아니야. 아니야. 딱 안 맞아. 앞으로 기우는 것 같아. 얘가 지금 키워드입니다. 얘가 지금 포인트예요. 얘를 이 위에 잘 끼워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살짝 기울여야 되거든요. 이게 위치는 좀 안 되는데. 오! 오! 됐다! 이 조립의 포인트는 이 척추 라인을 맞추는 거였어요. 이 척추 라인을 맞춰서 꽂으면 딱 들어가고요. 여기랑 여기 합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면으로 가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틀어줘야 합체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안정적입니다. 아까는 제가 조금 너무 불안정해서 혹시나 떨어뜨릴까 봐 좀 위험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석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8번, 9번 또 앞에 있네요. 번호가 써 있진 않고 위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와, 우와, 보십니까? 자석이 제가 빨려 들어갈 정도로 우와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코믹스 버전이 확실히 좀 다르네요. 이런 녀석들도 보이고. 자, 일단 안에 내관부터 보시면 이렇게 아이언맨이 발을 한쪽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척추 느낌 살짝 네, 안 뺐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안에 이렇게 유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치면 이제 부서질 수 있을까봐 스펀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오른팔 왼팔을 끼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끼우진 못하지만 이제 16번을 올립니다. 헐크 버스터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오, 헐크 버스터의 얼굴입니다. 와, 멋있어요. 여기 하면 불이, 와, 불이 들어오고요. 안쪽으로 뒤집어 보면 건전지는 여기랑 여기 두 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여기에 건전지, 또 여기에 건전지,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에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눌러주면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불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면 이쪽과 이쪽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건전지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언박싱을 늦게 하시면 방전이 좀 될 것 같아요. 얼굴을 딱 꽂아주면 우와!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야, 이 디테일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시멘트가 많이 튄 듯한 포인트. 이렇게 벽돌들이,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 빔들, 구조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들 굉장히 멋있고요.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부분들. 한쪽 팔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내전근 쪽이라고 하죠. 이런 데에 대한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스태츄답게 포징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헐크버스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많이 쓸린 느낌, 끌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내부 이런 데도 살짝 보이고요. 팔 쪽에도 이 외부 장갑이 벗겨진 이런 모습들 멋스럽죠. 팔 쪽에 있는 장갑들도 마찬가지. 조립을 잘했을 때는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가슴 아크릴부터 팔들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뒤에도 이런 식으로 오른발이 박혀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왼발은 철근을 잘근 밟아서 철근이 휘어진 모습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나사
느낌이고 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런 뒷모습도 따로 이런 척추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부착하면서 자석으로 빨려 들어가서 재밌었던 부분들, 이런 네 군데 파츠가 있고요. 요 녀석도 불이 들어오는 거였네요. 여기를 켜면 네, 라이트가 전구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이제 함께하는 아이언맨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도 따로 스탠드가 있습니다. 아이언맨 스탠드 또 귀여워요. 이렇게 또 영롱합니다. 자,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와, 팔 너무 멋있다. 이 상태에서 우와, 탁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딱, 와, 멋있게 들어갑니다. 헐크버스트에 비해서는 4분의 1 정도의 스탠드를 갖고 있고, 한쪽 팔을 멋있게 들고 있는 코믹스 버전의 아이언맨이고요. 토니 스타크의 얼굴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에 이런 모양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금색과 빨간색의 이런 조화 너무 예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영화상에 나오는 아이언맨들은 이런 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아이언맨 거의 마크스 3의 느낌, 보이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열릴 것 같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스태츄일까요? 이런 식의 데미지 파츠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바꿔 껴주는 건데요.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깜빡깜빡해요. 이게 이제 배틀 데미지 버전이기 때문에 좀 고장난 걸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진짜 깜빡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XM 스튜디오 인정합니다. 대단한 부분이고. 다시 한번 열어서 한번 요 녀석은 빼보고요. 헐크버스터의 헤드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닫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열리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닌가? 이상한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꽂고 이 의문의 파츠를 뒤에다가 지지를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열려서 그렇지. 쏙 들어가서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깨진 거 표현한 거 보시죠. 깨졌어요. 여기 자석으로 딱 들어가게 가운데에 꽂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꽂아볼게요. 오, 됐다, 됐다. 아, 여기. 이야. 와, 이렇게 되면 헐크버스터가 아이언맨을 태우고 있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다치진 않고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을 형상하는 데까지는 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안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죠. 자, 이 녀석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안으로 꽉 꽂아주기만 하면 자기의 위치에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왼발은 여기에 딱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열려있는 헐크버스터의 얼굴, 가슴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멋있죠. 야, 일단은 압도적인 스케일의 헐크버스터 쿼터 사이즈 코믹스 버전입니다. XM 스튜디오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반 집에는 사실은 둘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예요. 가게나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